오케이.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부터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문장 완성.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잘했어, 그치? 그다음부터 바로 문제가 시작됐지, 그치? 그래서 저 경찰관 찾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a police apartment. Police off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는 얘가 뭐가 문제였더라? 여기 looking for look for이라고 왜 그러면 안 되죠? 해가지고 왜그 다음에 안 되냐면요 찾는 중인을 찾는 중이다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네? 다음 문장.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자야만 합니까? 라고 그러네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push your sleep. 오케이. 슬립의 뜻이 뭐니까? 자다. 그러니까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오케이. 없어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People sleep. 문장 완성.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얼마나 오래 자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people 대신에 we를 썼네요. 대답하는 사람은? 엄마요? 잠깐만요. 아이고, 뭐야. 이렇게 봐. 오케이. 그래서, 7시간 자야만 됩니다. For 7 hours. 그렇죠. 그래서 for 7 hours는 무슨 뜻이에요? 7시간 7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자야 된다?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 어떤, 너 어떻니? 행복해. 어떻니? 바빠. 이게 7시간 동안이란 대답이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너? 얼마나 얼마나 오래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너?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 이거 했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뭐였더라? How long?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 기다려. 네. It can walk for 2 hours. 이랬던 것 같네요. 네. 7시간 동안이니까 얼마? 이거랑 짝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웃음냐? 하우 롱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하우 롱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 나 힘들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제가 어디로 이 편지 보내야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I shall send. I should send.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I send. Should I send? 그러면 문장 완성. Where Where? Where? shall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This letter 대신에 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돼요? You. You should give me sense. You should send it to this list.
address. So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뭐라고요? You shall present it to this address. 네, 그러면 to this address는 무슨 뜻이니까? To this address.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에요? 문장을 익히면서 얘가 무슨 뜻일지 생각 안 해봅니까? 그냥 막 따라하면 익혀집니까? 아니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한 문구문 해놨겠지 무슨 뜻일 것 같은지 생각을 안 합니까? 그거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시켜야 하는 겁니까? 아니 봐봐 동원아 우리말 이 뜻을 이렇게 영어로 만들었어 그러면 to this address는 무슨 뜻이겠어? 우리말 뜻을 보면 여기에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일지 다 보이지 않냐? 그건 무슨 뜻일 것 같아?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꼭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지금 얘 끊는 표시가 얘랑 얘랑 짝이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꼭 굳이 이걸 알려줘야 됩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유구요. 얘는 뭐예요? 영어는 그래서 누가 다를 이렇게 붙인다고요. 네.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니까? To this address.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랬더니 이 주소로 이러잖아요. 어디 보낼까요? 이 주소로 보내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질문하는 말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뀐다고. 그럼 넌 보내야만 한다는 뭐예요? 그럼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는 뭐예요? 이렇게 둘이 짝이라고요. 그리고 이 편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래서 또 얘랑 얘랑 짝이라고요. 그러면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문장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 얘를 얼마나 자주 시켜야 됩니까? 이거 표현해 볼까요? 저는 씻어야 I shall go.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o I was. 그러면 문장 완성. How that thing? 뭐? How that thing? How 뭐? 그거 어떻게 읽던가요? Laughing이라고 나오던가요? Often 아니던가요? Often. How often? How often shall I wash my dog? 이렇게 묻죠. 네, 영어에서 그렇게 들려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이러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My dog 대신 is요. Your dog 대신에 is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 shall wash and eat and once a week. You should wash once a week. Once a week은 뭔 뜻이에요? Once a week. 동원이는 뭘 공부하는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Once a week가 뭔? 선생님이 이런 거 공부시키면 once a week가 무슨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대답하거든 친구들이. 근데 그냥 동원이는 뭐 하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하고.
방금 봤어, once a week가 뭔 뜻인지. 뭔 뜻이야, once a week가? 너도 공부 참, 아, 자주란 뜻이야, once a week가? 어? 참, 너도 공부 이상하게 한다, 되게. 어? 이렇게 하면 보통 once a week가 이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이걸 보면서 once a week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근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냐? 응? once a week가 이런 뜻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해도 오나? 어? 그럼 어위 그러면 또 분해해 또 분해해 보자. 어위크는 뭔 뜻이야? 위크란 단어 몰라요? 위크라는 단어 몰라요? 이번 주, 저번 주할때그 주, 7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위크라고 한다고. 그럼, 위크는 뭔 뜻이겠어요? 그럼 원스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위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뜻이면 원스는 아무 뜻도 없어요? 어위크가 일주일에 그럼 원스는 뭔 뜻이겠어? 일단이라는 뜻도 있고 한 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냥 막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파워 오프는 뭔 뜻이야? 네가 지금 영어 공부가 막혀 있는 이유가 그거야. 하우 오프는 뭔 뜻인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장을 계속 하고 있어. 내가 하우 오프는 무슨 뜻인지 동영상에 다 설명을 계속해요. 2기로 듣고 2기로 나갔나 봐요. 하우 오픈이 무슨 뜻인지. 너 그렇게 영어 공부하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 Once a week가 뭔 뜻인지, how long이 뭔 뜻이에요? 아니, how long이 무슨 뜻이냐고. 그건 안 해. Once a week는 뭔 뜻이래요? 그럼 once는 뭔 뜻이겠어? 뭐그 되물어서 뭐 합니까? 7시간 동안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네가 문장을 어떻게 읽히는지 선생님이 알겠는데 그렇게 읽히지 말고요. 7시간 동안이 뭐거든. 내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라놓을까요? 잘라놓은 것들을 익히라고. 7시간 동안 뭐 그런 거본적 없나요, 혹시? 7시간 동안 이런 거본적 없나요?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이 뭐예요? For 7 hours의 뜻이 뭡니까? 7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7시간 동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예요? How long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for 7 hours. 일주일에 한 번이 영어로 뭐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였지, 그치? 저 그럼 once a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이런 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언제입니까? 저러니까 영어가 안 됩니다. 이 주소로가 뭐였어요? 이 주소로. 이 주소로. 이 주소로가 뭐였어요? 이 주소로가 뭐였어요? 이 주소로가 뭐였어요? To this address는 뜻이 뭐예요? To this address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This letter라고. 생각을 좀, 그냥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생각 좀 하세요. 어떻게 그냥 무작정 외웁니까? 대단합니다. 무작정 어떻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겠습니까?